재물은 너만 몰라. 이미 가득 찬 재물은 100% 활용하는 9월 원숭이띠 운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9월 원숭이띠 운세를 주역의 개상을 풀어서 나이별로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라고 생각하시고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2년 임신생 원숭이띠는 생각은 그만, 이제는 실천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움직이십시오. 이런저런 어려움이 조금 있겠지만 운의 흐름이 좋으니 충분히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이 올해도 제자리 걸음으로 마무리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24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요. 운의 활기가 있는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반드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직장인은 내가 기획하기만 하면 통과되고 착착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업가는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거래처나 투자처를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은 방향이 살짝 바뀔 수 있습니다. 업종을 바꿔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셨다면요. 실제로 식당에서 카페로, 또 카페에서 옷가게로 바꾸셔도 괜찮겠습니다. 애정운을 말씀드리면요. 대단히 좋습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큰 복이 되어줄 사람이니 신중하게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싱글인 분들은 9월에는 적극적으로 인연을 찾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는 몸이 가볍고 이유도 없이 웃음이 자꾸 나는 달이 되겠습니다. 마음과 근심과 걱정이 없으니 매사에 좋은 일뿐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지만 않으면 누구보다 행복한 한 달을 보낼 수 있겠네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때보다 피로가 덜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지만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을 맡게 되어 조금 바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일이 될 테니 귀찮은 내색은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곤란에 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함부로 남의 말을 옮기거나 다른 사람의 편을 들지 마십시오. 자칫 내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은 사람과 함께 들어옵니다. 새로운 기인도 들어오는 시기이니 새롭게 알게 된 손님이나 고객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그 사람이 10명, 100명을 끌고 와 매출을 올려줄 것입니다. 만약 별달리 새로운 인연이 없다 하시는 분은 사업장의 구조를 조금 바꾸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현관문의 위치를 남쪽으로 바꾸거나 책상을 남쪽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또한 직장인분들은 승진운이 있습니다. 애매하지 않고 확실히 위로 도약하는 기운이니까요. 높은 위치를 넘보셔도 실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는 행운을 정통으로 맞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행운은 응당 나에게로 올 것입니다. 필요 이상을 바라고 구태여 무모한 일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돈을 버는 일이든 취미로 하시는 일이든 준비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소소하게는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밥값 내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얻어먹을 수 있고요. 비즈니스로는 월 매출도 생각보다 잘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로는 당연히 좋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좀 더 챙기시면 그만큼 복록이 더해지니 오래도록 행운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주변에 도움을 기다리는 이가 있을 테니 정을 베푸시는 것도 좋겠네요. 무신생은 하반기에 문서운이 들어오는데요. 이 종이 한 장으로 막대한 자산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9월은 가을의 시작이라서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운이 빨리 들어오는 분들은 9월부터 입질이 올 것입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큰 계약건에 사인을 하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수입은 없기 때문에 24년이 끝날 때까지 재투자보다 저축을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56년 병신생 원숭이 띠는 재물이 들어왔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뭉쳐놓고 보면 제법 큰 돈인데 본인이 느끼지 못합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좀 모았다 싶으면 또 나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생기자마자 지출도 따라와 허탈하겠지만 재물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절대 도망갈 돈은 아니니 평소처럼 차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됩니다. 당장은 재물이 쌓인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겠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큰 재물이 들어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출 관리를 잘하면 당장 목돈을 저축하실 수 있겠네요. 일단 가계부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9월에는 행재수가 간간이 있습니다. 친구가 공짜로 밥을 사주거나 자식이 용돈을 챙겨주시거나 주식이 오르거나 이러한 소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요긴하게 쓸 돈이 될 것입니다. 가정운을 말씀드리면 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만약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다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와 아들이 다툰다면 며느리의 편을, 사위와 딸이 싸우고 있으면 사위 편을 들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나의 역할이고 가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1944년 갑신생 원숭이 띠에는 운의 흐름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안정이 되고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불끈불끈 들지만 9월에는 좀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했던 말이 구설 시비로 다가올 수 있고 심하면 다툼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9월에는 이러한 시비수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건강 쪽에서는 여성분들은 관절이라든가 남성분들은 심혈관 질환에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월 원숭이띠 운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9월에는 간절히 소원을 이루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소원 성취하시도록 제가 염원을 담아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힘들고 버거운 시기라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작은 성취도 크게 기뻐하며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도 잊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